여긴 카카오 아지트라서 오늘 처음 왔어. 오, 완전 좋아. 대박. 신사옥이라고 하는데 완전 좋네요. 우와, 우와, 나도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어디로 올라가지? 2층인 것 같은데. 나 일찍 왔는데 카카오 처음인 거 너무 티나네.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데? 아씨. 여기가 대기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나고 바로 옆에 오픈해서 왔는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방송 끝났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집 가서 1시에 미팅이어가지고 1시 미팅 가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집에서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제 조만간 또 내일 모레 이제 프리메라 올리브영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제품도 직접 찾아보고 있고, 제가 프리메라 방송을 결정하게 된 게 이 비타티놀이 흥미로워가지고 방송을 결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메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배합을 해내서 비타민C랑 레티놀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어요. 이제 요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번 라이브를 결정하게 됐고, 써봤는데 사용감도 괜찮고 원래 제가 궁금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큐시트가 이렇게 있어서 큐시트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사전 미팅 했었던 거 바탕으로 한 번 더 집에서 다시 어떤 멘트로 정리할지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시 반이 다가오는데, 화장도 고친 이유가 5시 반쯤에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거든요. 제가 라이브도 많이 하고 마켓도 자주 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프로필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증명사진 찍는 걸로 너무 이제 돌리는 게 티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무실 근처에 이제 프로필 깔끔하게 찍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셀프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그냥 한두 장 찍고, 이따가 저녁에는 잠깐 사무실 들어가서 제품 개발도 이제 가서 한 번 더 미팅 하려고요. 프로필 50분 만에 아주 호다닥 찍고 이제 끝나고 사무실로 넘어갑니다. 사무실에 지금 제품 개발하는 제품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려고요. 완전 바쁘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 일찍 도착해서 미리 일 좀 하고 있으려고요. 미팅이 4시인데 지금 3시 일찍 도착했어요. 요즘에 한산화에 대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제 항산화 관련된 그런 거를 정리하려고요. 이 넘버즈인 있어서 넘버즈인 미팅하러 왔어요. 써보셨어요? 네, 둘 다 사용해봤어요.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두근두근. 네. 저희가 대박. 네, 열심히 써봤어요. 오늘 또 디벨롭 샘플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같이 써보고 얘기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 질문이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진짜. 어 그러니까. 90년생. 33. 더 잘하셔야 돼. 그치 그치. 저희 4살 차이 나는데. 여기 너무 예쁜 커플 아니에요? 진짜 비주얼 너무 행복하다. 네, 여기다 하트 이렇게 붙여줄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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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언니 어때요 요즘? 행복해요? 나 정신없어. 디저트는 티라미슈. 포토부스? 보고서 결제했잖아요. 식권 번호를 붙여야 돼. 신랑 150, 신부 150 하지 않았어요?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식권을 제작을 했고, 짜잔, 이건 신랑 식권.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랑입니다. 저희의 첫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짠! 오늘은 부동산 계약하러 가요. 오, 떨리는 순간. 여러분, 제가 24인가 5살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집을. 진짜 어린 나이에 큰 용기를 내서 받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행복하지 않아요.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면서 지금 나 지금 울고 있니? 괜찮았어. 뭐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소리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 그거 하면서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부동산 어떻게 하는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전에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저 혼자 했던 결과물이거든요. 그거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어요. 세금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배우고, 이제 나의 신랑이 도와주니까 신랑 따라서 이제 다 하긴 하지만 어렵다 어려워. 줄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먹은 줄 알고 대학을 전부 진행했는데 이제 그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에 우선하는 저당 짜잔. 진짜 단풍이 너무 예쁘네. 너무 좋죠. 저희 세입자분까지 만나 뵙고 이제 저 집으로 가요. 세입자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진짜 완전 안심. 이제 부동산 갔다 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야, 이야. 진짜 공부는 끝이 없다. 내가 이정신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지.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랑 브랜드를 당연히 라이브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지만 말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방송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공부하겠어. 두 번, 세 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내일 오전 방송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오전 방송까지도 공부를 같이 해놔야지 오늘 저녁에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했을 때 이 세포 재생 주기를 활성화 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거든요.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일하지 않는 세포 재생 주기를 이 비타민 A에서 파생된 레티놀이 일하게 해줘요. 아, 잘한다. 흡수도 빠르고 살짝 광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앰플 단계나 그리고 토너 바르고 바로 위에다. 여러분 저. 저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화장 지우기 전에 밥부터 먹으려고요. 오늘의 저녁은 만두! 호다닥 먹고 내일 또 방송 있어가지고 자야 돼요. 완전 붓겠지? 지금 5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요거 파워 아르기닌. 저랑 오늘 같이 방송하는 호연이 것도 하나 챙겼고 일단 먹어야겠다. 이렇게
7시 다 돼가는데 이제 뜬당. 제가 봅시다. 살려고 열심히. 그럼 먹는. 약발로 살아야지. 이거 괜찮지? 약간 블루베리 맛? 어우 쎄. 보정 끝난 거예요. 네. 살려고 먹는 약. 네. 어머 신세계 상품권을 이렇게 해주셨어. 저거 만들어주는 거.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요. 아~ 느낌 아시겠나요? 이거 미용실에서 뭔진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클리닉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은 향이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노란색이랑 차이가 뭐냐면 네. 노란색은 저는 쪼말땡의 잉글리시앤 네. 프리지아 조금 더 달콤한 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네. 저 이제 설의 마을에 청첩장 부임하러 왔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여기 설의 마을에 있는 도우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캐스테이블에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메뉴를 지금 보는데 메뉴가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최고다. 여기는 우진이고 여기는 유찌. 우진 너무 오랜만이다. 뭐야? 이 텐션 아니야? 어 아니 이 틱톡 감성 뭐냐고.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완전 틱톡커야. 오 맞아 그런 것 같은데. 오 잘한다 잘한다. 이걸 주문하기. 아 비주얼 미쳤다. 여기 진짜 이쁘다. 그거는 상위 100명 안에? 곧 들 것 같아 너. 나 조만간이야. 나 지금 상위 600명 안에 들거든? 내가 어제 방송 오늘 방송에서 뭘 못 먹었거든. 너무 배고파. 네, 층층이 쌓아올리 내라서 세로로 깔아 드셔야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오 근데 예쁜데? 오 괜찮다. 오 다 먹어야겠다. 퀄리티 대박이다. 컨디션 안 좋아요? 리치 맘마 먹을까? 맘마? 리치 맘마 먹을까? 맘마 먹자.